딸 앞에 가서 울겠어. 남들한테 가서 울겠어요. 이런 곳이나 찾아 들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눈물 나네. 왠지 저 무당 선생님이 뭐 보고도 싶었어. 저 무당 선생님이 왠지 내 마음을 조금은 다 표현을 못하더라도 아실 것 같아서. 굳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지난 과거 얘기하지 않아도, 아, 내가 정말 이 악물면서 살아온 것도 알고, 어떤 유혹에도 많이 어떻게 해서든 내 팔자 고쳐볼 수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다 그러지만, 그것이 다 죄인 줄도 알고, 또 만났다 그랬다 그래도 제대로 된 것들도 없었고, 정말 내 인생이 너무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로운 거야. 자식 때문에 참아오고, 또 모진 세월, 어떤 한 남자를 만나면서 내가 잘 살겠다고, 나름대로는 하면서 가정이라는 걸 꾸렸고, 아이를 만난다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인생 길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금전이랑은 나랑은 그렇게 먼지, 또 사랑, 애정, 또 어떤 한 화목함, 이런 거랑은 나랑은 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만 태어났는지, 그 이유가 조상의 덕도 없어놓고 부모의 덕도 없어놓고, 응? 남편의 덕도 없어놓고, 뭐 하나 챙긴 것도 없어요. 챙겼다라고 표현하면 저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건내 소중한 자식. 여기 따님 하나. 그래도 딸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해서, 이게 출가 외인이 되셨단 말이야. 출가 외인이 되셨는데, 내 팔자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엄마가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지라. 내 팔자에 어땠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와서 외롭고 고독할 순 있지만, 이게 무슨 내려오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떤 사랑을, 애정을 가지지 못한 거를, 그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내 딸마저도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의 미래 앞으로 편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내가 건강한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좋은 날이 있는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그게 가장 걱정인 거야. 자식한테 민폐 안 주고 싶은 게 엄마가. 그게 제일 걱정이다. 왜? 안 아파야 내가 돈을 벌고, 그래야 내가 자식한테도 덤이 되지 않고. 그죠? 또, 나는 연고도 없어요. 연고란 누가 나를 더 챙겨줄 수도 없어. 오로지 나 혼자. 아프면 내가 스스로가 병원을 가야 돼요. 정말 아파 죽겠어서 걸어 기어 나가래도. 그렇게라도 나가서 내가 병을 고쳐야 되고. 누가 나를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마음 어떻대서 그래도 나한테 조금 잘해줘서 그냥 말이라도 어떤 밥이라도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 어떤 연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게 아닌지라 내게 아니라는 건 그와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 놓은지라 또 우리 엄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알아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왠지 마음속으로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중이에요야. 단칼에 자르지 못하는 본인이 더 미쳐. 근데 고마움도 있어 나서. 그제? 어떤 한알에도 고마움이 있어 나서. 너무 매몰차게 끊지를 못해 놓은지라. 이렇게 엿보고 있고 마음속으로 내 다짐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한순간에 돌았을 때 돌았을 때라도 내 마음속에서 지금 다짐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올해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좋아야 되는데. 씁쓸하게도 누군가와 헤어지는 중에 연습을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래서 이별수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이별수가 내년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넘어가면 망신수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내 마음의 고력의 수예요.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요. 7일 될 때. 우리 엄마 칠자가 들어올 때 나이가 내년 그렇죠 후년이니까. 내 후년에 나한테 그래도 심심치 않게 경제적인 조금 많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남자한테 돈 받고 산 적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벌어서 다 살았지 이게 웬 행운인가
아주 미세하게 그래도 네. 어 이렇네 뭐 생일날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밥이 됐든 네. 왜냐면 엄마가 돈이 많아서 남자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 형편도 못 되고요. 그렇죠. 악인이 아니라 귀인이라 그래요. 귀인이 내 후년에 살짝 비친다. 완전하게 만나요가 아니라 살짝 비쳐. 비칠 때는 누군가가 없어야 돼요. 옆에. 그치. 누군가가 있으면 비치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쪽을 정리하려다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인연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연줄이라.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들을 그래도 사랑하니까 만나서 찢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로 갈 써야 되는 걸 옆길로 갔단 말이야, 팔자가. 옆길로 가다 헤매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만나지는데 내가 여기서 또 헤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인 거야. 직진을 한다고. 그죠? 어쩔 땐 한 번 정도는 어여쁨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참 그 포근한 말 한마디 속에서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자상함 말 한마디 속에서의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귀히 여긴다 이런 걸 느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엔도핀이 돌고 웃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활력소가 올라가죠. 맨날 나는 이러니 저러니 맨날 골파고 있어봤자 없던 병도 생겨버리는 법이거든요. 어? 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악착같이 살았을 텐데. 어? 내 부모, 내 선대에서는 내 고향을 갈 수도 없고 내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와서 자리들을 움직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북 줄력에도 준 거 어쨌든 저 위쪽에 줄력. 그걸 내려오면서도 어디 조상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다들 박복하게들 사는 바람에 먹고 살기 바빴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지. 네. 지금 안 생각하면 내 부모가 어떤 면에서 그리운 면도 없잖아, 좀 없잖아, 좀 있고. 또 효도도 많이 하고 싶고. 엄마, 부모는 있어요. 같이. 그런 것 부분에서 내가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더 많았더라면. 그렇지, 부모한테 많이 도와줬으면. 그랬더라면 조금 더, 그래,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엄마가 좀 더 그랬을 텐데.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요? 엄마가, 어떤 아픔, 시련, 고통, 상처. 그러면서 자식이라는 아픔. 항상 애림. 그리고 시집을 가면서도 다행이다 싶고 진짜 마음속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외손주죠? 손주들 만약에 애기 나오면. 어? 애둘 낳았어요. 외손주들도 금여기 아주 그냥 내가 벌어서라도 원 없이 해주고 싶고. 내가 그래도 자식 때 해준다고 해줬지만 우리 따님한테 다 못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정신을 안 차릴래야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어디 아파도 아프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어디 저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돈도 돈이지만 저 아프면 안 돼요.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혼자니까 그러겠지. 아니 부가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게 자식이든 뭐 하다못해 내 옆에 사람이든 지인이든 형제 일진이든 누구한테도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한 번 정도는 내 고단함은 이렇게 기대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다. 복이라고는 박복하냐? 그렇지 않아. 이것 또한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 먹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서 불편한 것뿐인 거지. 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작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또 한 달 사라지고 1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용기로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허리로 들어오는 이런 어쩐 통증들. 어? 왜? 그리고 또 막 이제 뼈 마디마디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염증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서 가야 될 건 병원으로 가시고 인간이 움직여야 될 건 움직여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막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아니라 오늘의 일은 오늘 하고 또 내가 밝게 살아야지 울면 뭐하나 이런 게 좀 없잖아 있어.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듣고 싶은 마음에서도 이곳을 찾아들었고요. 그리고 병고 없는지 사고 없는지 나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도 더 많고 나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그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모을 수 있는 건 모으고 큰 어떤 사기라든가 돈의 손재식물이라 그러죠. 네. 없어지는 거. 이런 것만 없으면 그냥 네. 이대로 살아도 그래도 우리 엄마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건강은 크게 들어오질 않는데 자궁 쪽으로 신장 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편두통일 달고 사는지 그게 본인들이 봤을 때 편두통일지 모르지만 요게 신이 있어요. 요게 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어도 어떤 꿈자리에서 분명히 예지몽 손몽을 주십니다. 꿈 그렇지 꿈을 가끔 꾸면 그날 안 좋은 꿈 꾸면 그날에 좀 안 그게 손몽 예지몽이에요. 매일 꾸는 건 아닌데 딱 그 뭔가 있을 때 그 손몽 예지몽이 뚜렷하고 정확하다가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에 신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뭐가 당했는데 당하고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면 미리 꾸겠죠. 근데 인간이고 신을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처럼 막 기운을 받으러 명기를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빨라지는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멀어지다 보니까 아 이러고 나서 아 이랬구나.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도 다른 건 모르지만 촛불은 항상 집에서 말고요. 그럼 신을 부릅니다. 안 돼요. 어디가 됐든 간에 촛불은 내 이름 석자 성명 그리고 내 딸 이름 석자 성명은 초는 꺼트리면 안 돼요. 다니고 그런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꺼트리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없어도 살아요. 촉값 없어도. 그죠? 내가 조금 줄이면 돼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랑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기운이 바뀌어요. 그냥 엄마도 엄마 스스로가 내가 신전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신전을 들어서서 어디든 간에 부처님 줄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처님 줄. 정확히 우리 같은 신전. 정확히 우리 같은 무당집. 거기 촛불 켜고 있으라고요? 네. 그래야 신의 가물이 털어져요. 신은 신끼리 통합니다. 그래서 신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빌어줘야 돼요. 그죠? 그게 구신이 됐든 조상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게 있어요. 얘도 엄마 팔자 닮았기 때문에. 굴곡이 세다.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얘도 남자한테 뒤통수가 하나가 있어서 엄마 팔자가 조금 닮았다 이 소린 거야. 그런 촛불은 꺼뜨리지 마세요. 그게 한 달 켰다고 해서 어떻게 잘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키겠죠. 그렇지. 꾸준히 키세요. 그 작은 촛불 속에서 어두운 곳을 분명히 밝혀지고 언젠간 환해질 일이 있을 거예요. 잘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렇게 어쨌든 뭐 혼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를 하여 가는 중인 것 같고요. 헤어지실 거는 정확하게 한 번에 끊으세요. 아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미련도 두지 말고 감사함은 그렇게 나쁜 짓만 안 하면 감사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비워놓고 엄마 건강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야 7수에 분명히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는 비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를 좀 1년 정도는 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구절절 막 애절절한 것 같지 않은데 정리할 거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그렇지. 게 서로 그렇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엄마도 알고 있는 답이고 무당도 이 입에서 뭐가 나올지 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도 나쁜 마음을 안 먹으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점을 내는 겁니다. 자 따님을 위해서 많이 비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부처님 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당의 누군가가 하나가 나와야 돼. 엄마가 정말 신발이 또 확 하고 올라왔었으면 엄마가 무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먹고 살고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러고 사느냐고. 또 엄마도 엄마 고집이 있어 놓은지라. 내 생각에서 아니다 싶으면 엄마가 아무리 앞에 와서 진짜 눈에 보여줘도 생각은 해보지 안 꺾일 사람이어서 요 고력을 걷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의 주력은 이렇게 가물을 조금 내가 이런 걸 모시고 빌 수 없으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렇게 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켜고 그래서 엄마 이름 석자 성명 사주 연월일시 우리 따님분 이름 연월일시에서 계속 소멸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업장을 닦아주는 거예요.
계속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샤의 딸이 나 같은 발자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딸이 혹여 혹시라도 네. 나 같은 팔자로 살아가면 네. 걔네 애가 둘인데 그리고 아픔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미래가 창창한데 너무 서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럼 엄마가 더 서러울 거예요. 딸도 서럽지만. 그죠? 그거를 조금 막아가기 위해서 많이 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있어요. 남편은 애는 그 사이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아웅다웅해요. 되게 엄마보다 냉정해요. 정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순간 냉정해요. 그리고 딱딱이 있어요. 딸이요? 응. 그러니까 딱 부러짐이 있어요. 그래도 아웅다웅한데 아직까지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얘 팔자에는 남편의 뒤통수 배신수가 있어요. 남자의. 그것만 조금 이렇게 소멸하다 보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극단적인 선택들은 안 하겠죠. 그러면 또 화해가 되고 또 넘어가고 또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뭐 몇 살까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넘길 수 있는 수는 있어요. 그냥 뭔가 많이 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의 복이 많이 통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4년? 4년?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살아 계세요? 누가 이 상문에 곡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들려. 살아. 뭐 부모님이든. 엄마는 있죠. 좀 잘. 지방 저하고 가까운 근처 같이 있어. 근데 이게 좀 상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저승사자. 네. 이게 조금 한 5년 안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케어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애군이 네. 엄마한테 우리 딸한테 네. 영향이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 저승사자가 오고 상문이 오고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되면 다 뒤집어 놔요. 아, 딸이 시아버지 7월에 전달에 네. 갔어요. 따님한테도 그래서 싸워도 빨리빨리 화해해라. 그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다 뒤집어 놓는단다.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좋고 앞으로 4, 5년 안쪽으로 어르신이 누군가가 한 분은 이게 조금 그게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내 이별이랑 헤어지는 연습 중이면 하지 마시고 헤어지는 중입니다 하지 마시고 헤어지셔. 네. 알겠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많이 빌어가세요. 신전을 들으세요. 제가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살게요? 내년에. 서울에서 살게요? 네. 올라오고 싶어요 이제? 네. 서울 한복판? 뭐 변두리라도 뭐. 경기도 초입이 될 것 같아요. 서울 끝자락. 경기도 초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내 후년. 서울 끝자락이면 어디 뭐. 뭐 서울에 이렇게 외곽이 될 수도 있겠죠. 가운데 한복판은 못 가고. 네, 그래요. 그래서 내 후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은 아니고 내 후년에. 나한테 문서에 부동산의 문서에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내년에는 안 되고요. 내년은 조금 우격일 것 같아요. 내년보다 내 후년에 가지시는 게 엄마한테 어떤 뭐 돈이 됐든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출에 어떤 뭐든 뭔가 움직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싸게 얻는다든가. 제 이름은 대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후년이라고. 내년은 내가 너무 빡빡해. 좀 어떤 조건도 그렇고 좀 빡빡해요. 근데 내 후년으로 가요. 그래야 엄마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엄마가 시달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사면 너무 시달린다. 네. 그거 가느냐고 또 죽어나가요. 후년에? 그 후년에 사세요. 우리가 복의 문서가 있어요. 터전을 아무 데나 이사해서 집을 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년에 내후년을 넘기고 내년 후반 막바지 후반 아니면 내 후년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예, 경기도가 나오세요? 아니면 여기? 전 경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외곽의 초입 정도면 왔다 갔다 그것도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 한복판 막 들어오지 말고. 그럼 어디 쪽인가요? 아니면 뭐 경기도 쪽에 보면 어디라고 표현을 못 하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경기도 아니 서울하고 초입이면. 뭐 성남이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성남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성남이 될 수도 있고 저쪽에 뭐
강조인가? 왜 그렇게만 생각해? 북쪽으로도 볼 수도 있지. 북쪽은 어딘지 몰라요, 지금. 노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어디라고 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엄마. 아. 그죠? 응, 뭐, 고양시 들어가는 소입도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어디라고 지인은, 뭐, 그 지역은 뭐 찍어봐줘도.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엄마가 아는 상식, 아는 그 동을, 그 시를 지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학원, 부동산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걸로, 뭐, 그게 이제 뭐, 내 운이 어떻게 맞닥뜨려지면서. 예, 이렇게 그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도 51급부터 올라가요. 돈도 51급부터 올라가요. 아, 엄마 항상 다 7수에 달렸어요. 6수 후반, 7수에 달렸어요. 그러니 초기 돈은 끄트리지 마셔. 이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느 굿보다도 더 좋은 비방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오래 빌어야 돼요. 철을. 오래 빌어야 된다고.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빌지 마요. 그렇지. 오래 빌어서 그 마음, 그 진정성과 그 믿음이 정말 제가 저 불 꺼진 곳에 이렇게 빛이 모여지면 환해질 거라고. 그게 51곱입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지금 직업이 자 막 가게 안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남집 생활. 남의 집 일하세요. 지금은 아직은 가게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되면 당해요. 너무 전전긍긍하게 되고 안 돼요. 계획도 없어놓고 괜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가고 지금 여기서는 움직이지 마세요. 어떤 걸 내가 사업을 벌린다 이러지 마세요. 자 57에 내가 문서에 부동산으로 총력을 다하세요. 그럼 또 알뜰살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변화수를 줄라 하지 마요. 노후에 막 안전하고 싶어서 장사만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꼬박꼬박 변화의 시기가 없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남의 집 일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건 나중 얘기고 여기서 내가 남의 집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엄마는 그런 돈으로 가셔야 돼요. 장사를 진작이나 하고 살았으면 망했을 거예요. 장사 많이 했어요. 그다지 그렇게 득보했다, 뭐 했다, 흥했다, 이거. 난 그래도 본 것도 있지만, 또 장사를 또 가지 않고, 그냥 마지막은. 다른 걸로 해서 돈이 많이 까먹고 나갔지. 장사하거나 먹고 것이야. 사는 건 그냥 되지. 나가 뭐 사람 믿지 마요. 예. 사람 믿어서 항상 어디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빌려주고 뭐 하고 엄마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 열심히란 뭐예요? 그죠? 네. 편안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는데, 그렇지. 거기 항상 우리가 애군이라고 아, 눈 가리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벌어오는 거 훅 하고 가져가고 훅 하고 가져가고 기가 열어버려야지. 안 돼요. 기 닫으세요. 기를 닫아야 되는 건 이제 내가 돈 벌 수 있는 날이. 그렇지. 연이. 네. 내 몸도 아파지는 몸인지라.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노후에 편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왜 나한테까지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그때 돈 투자하기 전에는 무조건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직업으로 이제는 안 믿지.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을 믿으세요, 엄마.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타로 공부는 그냥 취미. 지금은 뭐래도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냥 취미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애들이 봤어요. 나이 먹어서 해볼까.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 그렇지. 아니요. 그냥 내가 만약에 엄마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으로 공부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경매 공부를 했어라도 내가 뭔가 차고 팔고 언젠간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활성기를 찾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그렇게 한 곳만 한 우물만 파세요. 지금 와서 이것저것 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필요 없어요. 머리만 아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로 이런 거는 괜히 신발만 올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이라는 걸로 뭐 움직이셔서 내가 사고 팔고 어차피 또 다른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셔서 그렇게 내가 노후에 일 안 하지 않고 놀지 않고 금전이라도 벌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애쓰셨어요? 아, 네.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